자, 김도 1대1. 지금 선생님이 유튜브 보고 공부한 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수업은 영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도원이 채점했는 건 이건 맞았다고 채점한 건지 틀렸다고 채점한 건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곧 중학생 될 친구가. 자, 그래서 AA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고치려 했으니까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서 읽고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1번. Are his sons in their room? Are his sons in their room?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 아들들이 그들의 방에 있나요? 그들의 방에 뭐? 그들의 방에 있나? 그 아들들은 그들의 방에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sons가 그 안만기가 봤자 데이니까. 그럼 히스 데이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 그의 아들들이라는 이긴 말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his sons 안만기로 봤자 뭐예요? sons만 데이가 아니고 his sons. 그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들이 최소한 몇 명이야? 2명 이상이요. 두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다 방에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해볼까요? 오케이. 무슨 뜻이고? 비가 온다.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오케이. 왜 이렇게 고쳐야 돼요? This is rainy 하면 이것은 비 온다라고. 지금 두 문장인데 앞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뭘 얘기하고 있어? 날씨 얘기하고 있지. 날씨, 시간, 요일, 날짜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뭐다? 빈팅 주어 이시요. 비인칭 주어 디스라고 너 배운 적 있어? 아니요. 아무 뜻 없는 단어를 써야 되고, 아무 뜻 없는 단어의 길이는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에 1번 해볼까요? I like her dress and hairstyle. I like her dress and hairstyle. 뭔 소리예요? 나는 좋아한다.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 모양을. 오케이. 왜 she가 her가 돼서 들어와야 돼요? 무슨 격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격. 오케이. 뜻으로 말하면 그녀 눈이 필요한 거야? 그녀 룰이 필요한 거야? 그녀의가 필요한 거야? 그녀의요. 그녀의 것이 필요한 거야? 그녀의요. 그녀의가 필요하니까 문법적으로 용어라면 뭐가 필요했다? 소유격 목격. 뒤에는 뭐? 목격 뒤에는 이름시 명사가 온다. 예. 이것도 또 명사네, 이름시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해볼까요?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치킨? 키친이요. 웃기겠다. There is a cook in the chicken이면. There is a cook in the kitchen. 뭔 소리야? 요리사가 있다. In the chicken.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부엌에. 오케이. There가 여기서 무슨 뜻이다? There는 거기하고 두 번째 뜻은 비동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뜻이 없고 그냥.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is cell phone is not mine. It is his. 오케이. 해석.
너는 내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것이. 에 이것이 돼. 그 그것은 그의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 그러면 예, 소유격 대명사는 내가 소유격 더하기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에 his는 뭐로 바꿔 써도 돼? His smartphone.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 네. 오, 잘하네요. 네, 그래서 네. 4번. Charlie is in New York. He isn't in Seoul. 그렇지. 아, 뉴욕이구나. In 서울인데요. Charlie is in New York. He isn't in Seoul. 네.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He는 찰리요. 예, 네, 그러면 해석해 주세요. 찰리는 있다, 뉴욕에. 그는 서울에 있지 않다. 서울에 없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My teddy bear is on the bed. Its name is... It's 어떻게 쓸까? 점 찍을까 말까? 그거의 이름은? 그것의 이름은? It니까 그 심표가 그거 없는 걸로. 오케이. 그것의 네임은? 그것의 이름은? 폴이다. 폴. 내가 그 도원이 채점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넌 이걸 옆에다가 뭐 네가 이거 1, 2, 3, 4, 5 채점 있는 거 내가 그대로 그려주면 얘는 이거 틀렸다고 끊는 방법도 특이하네. 보통 이렇게 끊는데 너는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이렇게 해놨고, 얘는 아무것도 안 매겨놨어. 이거 아무것도 안 매겨놨는데 너 어떻게 채점해야 돼 이거? 어? 틀린 거 아니야? 아무 답도 안 썼잖아 이거. 네, 어? 아무 답도 틀린 거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안 썼으면 틀린 거 아니야? 네. 괜찮네. 빼먹었나 봐요. 이거 소리가 그래서 작게 나는 걸로 얹혀있는데요? 너 이어폰 챙겨 갖고 와 이제. 네? 이어폰 있지 집에? 네. 어? 이어폰 가지고 와. 뭐 갑자기요? 이게 성능이 네 맘에 딱 들지가 않아. 성능이 이어폰 성능이 여러 명이 쓰는 거다 보니까. 오케이? 그 집에 거 가지고 와서 네 거 딱 꽂아 갖고 써. 알겠지? 이렇게 왜 매겨 놓냐 말이지. 그리고 오늘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 제대로 넌 막 엉뚱하게 매기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봐야 되겠어. 오케이, 2번 한번 해볼까? This card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그게 뭔 소리야? 이치만은 예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싸다. 똑같은 의미 두 번째 문장. 이치만은 영어로 읽고야. This card is pretty, but it's price on is very high. 예, 네, 뭔 소리야? 그
치마는 예쁘다. 그러나 그것의 가격은 매우 높다. 그 치마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치마는 아니고 그러나. 이게 그 치마는 아닌 것 같다고. 아까 해석할 때 그 치마. 아, 이 치마, 이 치마. 이게 이 치마지, 디스컬트가 이 치마지, 그치? 근데 왜 저 뒤에는 틀리지, 이걸 자꾸? 그러면 저 치마는 뭐야? That skirt. 그러면 치마가 가까이에 두 벌 이상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This skirt. 그렇지. Skirt. 멀리에 여러 벌이, 두 벌 이상 있으면? Those skirts. 오, 이제 알겠어? 이걸 아는데 왜 그 다음에 저 뒤에다 틀렸을까? 오케이, 계속했어. 오케이, 완성시켜볼까? They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They are our. 오케이. 뜻 맞아요? 응? 뜻 맞아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다. 두 개의 노트북이 있다. 밑에 거는 they are. 그들은 우리다. 이거를 넌 지금 맞다고 채점해놨네. 환장할 노릇입니다. 내가 이렇게 풀이를 해줬나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쭉 이제 어법상 바르지 못한 걸 고르는 건데 뭐 이거 뭐 틀린 데가 없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고요. 틀린 게 있으면 고쳐서 읽고 해석해주세요. 계속해서 가볼까요? 차에 다 읽으면 돼요? 맞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해달라고. 맞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달라고. A scientist? 아니 못 들었어. 다시 처음부터 읽어줘야지 내가 듣도록. Is your father a scientist? 그대로 읽었다 틀린 데 없다 그러면? 너의 아빠는 과학자니. 여기서는 뭘 보는 거냐, 이 부분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 부분이 맞아? 지금 미쳐주신 부분이? 네. 왜 맞는데? 그 이즈가 있다. 그 이즈가 오케이, 그거 말고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뭔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re. 그러면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Is he a scientist 하고 똑같은 규칙이네? 네. Is he a scientist가 맞아 틀려? 그러면 과학자니. 그게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맞는 표현 같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계속해서 2번.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어, 이것도 그대로 읽었으니까 틀린 데가 없다? 무슨 뜻? 틀린 거는 틀리게 읽지 마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똑바로 고쳐서 읽으라고 그랬어. 네. They are not at the bus stop은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무슨 뜻이야? 그들은 버스 정류장이 없다. 계속해서 3번은? Cute. 이것도 그대로 읽었어요. I have two cats. They are cute.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고양 나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고친 뜻은 그들은 귀엽다. 오케이. 그다음에 5번. I'm home. 무슨 뜻이야? 그대로 읽었으면 맞는 문장이다?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 밖은 춥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그렇지. 이거 뭐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문장? 날씨요. 그래서 저 이슬 보고 뭐라 그래? 빈칭 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 전 말을 이번에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쓰면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렇지? 딴 거 썼으면 바로 이거 치면 될 거고
이거 해보자. 이 가게에 프린터 기기가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Is there a... 오케이, 그러면 잭과 미나는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Jack and Mina are not my cousins. 오케이, 여기에 왜 is를 못 써? 잭과 미나는 만기가 봤자 대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표현. There is not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얘는 아니거든. In this building. In this build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얘 때문에 그렇다고.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그들의 반 친구다라는 표현은. Classmate.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Classmate, 반 친구. 이거 붙이면 왜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는 그들의 반 친구들이다. 희는 몇 명인데? 한 명이요. 갑자기 몇 명 됐어? 갑자기 여러 명이 됐어. 두 명 이상 됐죠. 갑자기 분신술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라는 표현은? That t-shirt is hers. 왜 이거 틀렸지? 왜 틀렸어요? 왜냐면 제가 저기에다 이 티셔츠는 뭐야? 이 티셔츠 이 티셔츠 저 티셔츠 말고 이 티셔츠 This t-shirt 그러면 가까이에 티셔츠가 여러 벌 있으면 This t-shirt 티셔츠 멀리에 여러 벌 있으면 그건 도스 티셔츠 이즈야, 도스 티셔츠 아야. 아리야, 알. 만 기다봤자 되니까. 그건 this that 티셔츠 is hers 할 때 hers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hers는 that 티셔츠 is hers 티셔츠. 아, hers 티셔츠로 바꿨을 수 있어? 그냥 이거. 홀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홀즈는 홀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녀 R, C 지금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라고 그러고 있네. 네. 그럼 그래 알았어 쓰자. 그럼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것 지우고 뭘 써도 되냐고. 내가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나누어서 쓸 수 있다 했잖아. 네. 근데 헐 대시야? 헐즈는 헐 대스로 바꿔 쓸 수 있어? 헐 그녀이고 대스는 그녀의 저것이야? 저 티셔츠는 그녀의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홀즈가 그녀의 것이란 뜻인데 것 대신에 뭘 써도 돼 지금? 그녀의 이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 홀즈 대신에 지금 뭘 써도 되는 거예요? 그녀의 티셔츠 헐 티셔츠 홀즈 티셔츠야? 헐 티셔츠야? 헐 티셔츠요. 그러면 those 티셔츠 are hers의 hers는 뭐로 바꿔 써도 돼? 그녀 her t-shirt에서 붙이고요. 잘 안 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 정원에 계시니? 라는 표현은? 널 부모님은 정원에 계시니? Are your parents? 누구? Are your parents in the... 오케이. 이게 우리말스러 그냥 영어스럽게 하면 있냐 이말 너의 부모님이 누가고요 이거 누가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고요 그 다음에 있다를 있니 만들었네요 오케이 여기에 왜 얘가 사용돼야 돼? 부모님은 그 부모님은 parent잖아요 근데 parent는 엄마 아 잠깐만요 장난 좀 바꿀게요 안 돼요 parent는 그 부모님 중 한 명인데 parent는 그 여러 명 있는 거니까 엄마 아빠 둘 다인 거 아니에요. 받아. 네. 여기서 받아요. 네, 어머니. 어, 나 지금 영어 지금 말하기 테스트 하고 있는데. 그래서 your parents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차는 지금 차고에 없다는데 지금이란 말은 빼주세요 우리의 차는 차고에 없다 기다리세요 연서는 너 전번에 한번 빠졌잖아 보강해야지 너 그때 내가 문자도 보냈는데 왜 답도 안 하고 안 왔어? 저부터 대회 준비한다고 Our car? 뭐? 할 게 없다 오늘 했는 거 클래스 카드로 해 녀석아 할 게 없어? 자 내가 줄게 여기서 틀린 거 고쳐 너 뭐? 그 왜 틀렸어 얘는? 얘요? 응. 어. 틀린 거지. 다시 공부하고 나서 보면 틀린 게 보일 거야. 다시 공부하고 나서 보라 그럽니다. 맨날 내가. 어, 우리의. 일로 와 여기 놔두고 다시 공부하고 네. 가져가. 어, 그때 위라고 써가지고. Our car. 네. 여기는 그럼 왜 aunt가 아니야? 카가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은 토요일이다? It is Saturday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그림 보고 완성시키는 문장은? 그 His basketball is i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There are four cushions. There are four cushions. 어, 빨리 이게. On the sofa. 그걸 안에 넣어놨어. 응?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There are. Four.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그렇지. Four cushions. 한번 길어봤자. 네요. 오케이. 잘 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 뭐 내가 물어보니까 너 해석할 줄 아냐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넌 틀린 걸 자꾸 맞았다고 채점 네 마음대로 해. 난 재점검할 거 하나 있어 지금. 다 못 끝냈어. 그래서 제목을 문제 재점검 할 거고요. 이게 9였고 그 다음에 다음 해야 될 게 10번 클래스 카드 단어 문제 단어와 시험이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